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복역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가 어제 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게 체포당해서 강압 수사를 받은 과정을 최면 상태에서 설명했다는데 어떤 원리인지 이다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윤 씨의 최면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오신 유모가 채찍이 좀 확 내려가는 걸까? 그런 기분이에요. 좀. 하고 싶은 다 해고. 최면 조사에 배석한 박준영 변호사는 체포되는 순간부터 경찰서에 끌려가는 상황까지 그림 그리듯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문경찰로 지목한 최 형사를 비롯해 경찰들의 가학수사 정황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의자에 앉혀놓고 수갑을 치워놓고 있으니까 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조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뭐 뺨을 때리면서 깨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툭 치고 깨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불법행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해당 형사들의 얼굴을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최면에 걸리면 뇌의 활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활동할 때는 파형이 좁은 베타파를 나타내지만 최면 상태에선 세타파가 파형을 넓히면서 심적인 안정을 찾는 겁니다. 반수면 상태로 수사관의 질문과 조사자의 답변을 이어가면서 잠재된 기억을 되살리는 원리입니다. 그 최면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하게 해서 그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수사를 통해서 그 진술한 내용을 또 확인을 해서 검증을 받는 거죠. 경찰인 8차 사건 수사 과정에 가혹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시 경찰들의 특진을 취소하거나 강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